그러면 이제 이거 얘기할 때 아까 이런 거 좀 유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배성재 티타임을 가나요? 어? 이게 배성재 티타임이에요? 배성재 선배 티타와요? 그리고 좀 해주시고 네. 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것들을 하나씩 소개를 이제 두 분 번갈아가면서 하고, 후특구를 막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아, 이런 상황이 있네, 다 읽어봤어요. 이런 경우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되게, 조금 이런 뭐 되게 한심한 것들, 이런 식으로 전재산이라고 해서, 뭐, 전재산 나는 어떤 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좀 하되, 네. 하되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노래 듣자라고 하면, 네. 그때 이제 주시는 거죠, 이 타임이. 아니에요. 그 맞아. 선영 선배 먼저 선곡 어떻게 하시겠냐. 그래서 이 사연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상황에 맞는 선곡을 하나 해주시면 뭐 여기까지 소개를 했으면 이 사연 중에 어떤 사연에 어떤 노래를 하시겠냐라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선물 주면 되는 거고. 아, 그러면 그 뽑힌 분 한 분에게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또 노래 듣고 소녀 아나운서 노래 듣고 와서 그 다음에는 또 이어서 좀 소개하자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김자 아나운서 선곡 네 바비비비비비비비 어? 선배 지금 온대요 여보세요? 저 오늘 가는 재밌어요 예쁜 옷 입었어요 여러분 노래를 바꿀 거야 네 인형 씨의 종료를 할 거야 아 진짜요? 아니 나 근데 안 부를 수 있으면 안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 선영 선배 안 부른단 말이야. 제가 근데 부르잖아요. 선배. 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우리가 너를 응원해 주고 쭈쭈쭈쭈. 맞아요. 맞아요. 안 부르는 개념이지. 비시만 부르는 개념이 되면 안 돼. 호라나니 이걸 갖고 왔는데. 왜 바꿔요? 어? 심의에 걸려서. 조금 심의에 걸려서. 아니 근데 상관없는데. 조은이가 뭐였지? 조은이. 이기도 수. 얘는 모를 수 있죠, 그죠? 깍장도 아닌데, 그거! 아니야, 이게 그거 맞죠? 나나나나나 왜요? 노래 싫으신 것 같은데. 조은이. 노래 싫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누구? 선배님들과 방송에서 저 사실 너무 걸려요. 이 방송용으로, 야! 인터넷에서는 가능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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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상파에서 못 내니까 이제 오늘 제가 나 이거 약간 시윤이 내용으로 개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연시체로 아 이거 못해 아니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적었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거 다 없으니까. 심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근데 그런 끝나고 너무 아까우니까 해 여기 이게 사실 더 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바꾼 이유 선배님의 후배 사랑. 아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소통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사가. 말씀하신 여기 이렇게 쉽게 올라와요. 그쵸. 근데 여기가 되게, 여기에 너무 막, 이렇게. 아, 지금 이거? 예민하시진 않아서요. 되게, 쎄요. 안녕하세요. 잘생겨서 포인트 같아요. 그럼. 아 원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켜놓고 하는 거야? 원래 여기는 이렇게 녹음을 다 라이브로 보고 지금 네. 말도 다 네. 오 그래요? 네 몰랐어요 어 온대 온대 아. 연락 온 거죠? 네네 주씨 네 왔어요 조언이 나 존디 많이 들었는데 걔 생각이 안 나네 존디 저거잖아 윤종신 노래 네 그냥 선지야 너만 해. 우리는 그냥 시윤이에요. 어! 여러분! 지금 선지 문자를 보고 있었어. 저 갈게요. 지금 시작 전이죠. 아니 시윤이만 오늘 하면 안 돼요? 작가님 진짜로? 응? 우리 진짜 응원해 주려고 왔는데. 가사 한번 줘. 가사 한번. 응? 오늘 옷 괜찮죠? 이쁘다. 니 거야? 네.
우리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원피스만한 게 없잖아요. 그치, 빨리 그치. 입기에. 그래서 입었는데 아끼는 옷 입고 왔어요. 나는 합천 옷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방송 하다 온 줄 알았어. 아 사실 방송할 때 입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제가 샀어요. 자주 입으려고. 별로 안 비싸서. 옷 이쁘다고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 큰 실수를 했네요. PPL 그럼. 아니에요. PPL요? 어떤 거? 뭐? 이거. 아. 아니에요. 잘생겼으니까 바들인데요. 선배가 안 되겠어요. 비방송용으로. 아, 선배랑 한번 풀고 가야지. 아, 이거 뒤에는 어차피 아는. 그... 비방송용이야. 비방송용으로 코인 노래방 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노래예요. 시윤이, 시윤이 기대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운서 팀의 회식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니야, 되게 오늘 얌전한 노래.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시윤이 진짜 노래하는 거를 못 들어봤어. 저도 선배님 노래는 못 봤어요. 난 풍문으로만 들었어. 시윤이가 어떻게 노래하더라. 아 진짜요? 저 노래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노래방 팀장님이랑 갔을 때 네. 제가 없었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갔을 때 얘네가 없었고 막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한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저 노래방 갔을 때 환 선배, 윤상 선배 계셨어요. 그분들은 노래 안 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치? 계셨어요. 선영 선배 계셨는데. 선배 안 부르신데. 불러라, 불러라. 남전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뭔데? 오늘, 저요 오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오, 볼빨간 사춘기. 아, 왜냐면 배 차장님이 볼빨간 사춘기를 좋아하신대요. 어제 물어보니까 볼빨간 사춘기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성수 선배한테 네. 물어봤어. 성공을 물어봤어. 네, 노래한다고 제가 노래 부른다고 했더니 뭐 부를 거니에요. 그래서 아, 볼빨간 사춘기 생각하고 있다고 했더니 볼빨간 사춘기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서 굿굿 어쩌라고요? 뭐요? 어쩌라고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 또 배성재 팬을 위해서 뭐요? 어쩌라고요?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2번 방이죠? 네 2번 방으로 근데 성주 오빠는 자주 와던데 다른 가수 한 말도 성주 선배 목소리가 오늘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음이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이탈 한 거 너무 좋아하지 너 그거 잘 어울려 레드벨벳 노래 아 빨간 말 뭐 그런 거 궁금해 아니 예 신입 때 그 뭐죠 춤췄거든요. 너 티티 얘기하지 마세요. 아 모르세요? 여기 와서 모르세요? 춤췄어. 모르세요? 얘 춤췄어. 티티 이거 했었지 그지. 근데 그거를 어디 이렇게 나가서 한 게 아니어서 우리 맞아. 아나운서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해갖고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걸 연습한 게 아깝잖아요. 2년 전이라서 다 까먹었어요. 아니, 저. 그럴 리가 있나요? 한번 보여주기. 한번 보여줘요. 아니 여기 와서 그때 쳤을 걸요? 아 쳤어요? 근데 그건 아니 그치. 우리 회식할 때 더 열심히 추긴 했는데 그죠? 아 왜냐면 강남 가서 그 클래스를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영등포 가서 네. 그때 여자친구랑 두 개 배웠어요. 아니 배웠다고? 네. 아예. 대단한데.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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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와. 맞다. 다음 주면 성재 선배와의 방송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라디오? 아니요. TV. 어디? 얘기... 이러려나? 써봐요. 써서 보여줘봐요. 아 이거 하거든요. 어?
아, 진짜? 네, 그래서. 아, 이게 다음 주에 첫 방송네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네. 대박이네요? 자, 일단은 세이브 해두고. 어, 그거 보이는 것 같은데, 쓴 게. 그래요? 어떡하지? 그래서. 아까 그 그분들은 아, 어린이 동화, 아, 에, 어린이 에, 동화 에. 배성재 씨가 어린이 동화 하는 거야? 네, 좋다 좋다. 말하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말해도 되는지? 어울리는데 되게. 어쨌든. 하나님. 어? 보였나요? 좋은 스포죠. 다 오해하고 있네. 네, 다 오해하고 아, 있어요. 진실을 모르고 다 오해하고 있네. 잘 되고 있어. 맨. SS 인기가요 들어. 인기가요. 인기가요도 어울린다. 인기가요도 마이크에다가 성재 이렇게 이렇게. 아니, 머리띠 머리띠. 아 웃기다. 나 작가님 그 네, 일본 일본에 놀러 갔다 하라주쿠에서 봤다. 아, 와 세상이 네, 참 얘기했죠. 네. 어. 그 윤태진이랑 같이 갔어. 아 그때 같이 갔어요. 태진 언니랑. 윤태진 아나운서랑 친해요. 어, 여행도 같이 가고. 네. 와 태진 언니랑 번호 교환에 성공했어요. 그날 문자도 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 적 있어? 네 두 번. 두 번 두 번. 되게 세상 좁다. 아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요? 아니 막 셀카를 찍고 있더라고. 바빠 보여가지고. 마지막 연락이라니까. 응. 자 오늘 떠나요. 중앙을. 아 그러게 듀엣 하고 싶다. 태진 언니랑. 저 많이 봤어요 영상. 태진 씨도 노래 좋아해요? 네. 아, 그거 내가, 저 그거 봤어요. 아 왕, 한번 모아야겠다. 노래방 김주호 코인 노래방 간 여기서 코인 노래방 아니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홍코노 가요? 홍코는 안 가봤어요. 아 그래? 그럼 코노는 코노 가봤어? 좋아해요. 나 좋아해. 아, 코노가 두 명이 있어. 코노가 스트레스 푸는 사람. 네. 아버지는 배성재 씨는 노래방 가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 성재 선배는 안 가는 사람이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 가면 스트레스. 코인 노래방에 스트레스 푸는 사람. 아. 윤태진, 김주. 아 진짜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못 갔는데 코노 좋아해요. 코노 권혁수. 시간 좀 뜰 때 딱 가서 때우기도 좋고 신나게. 나 코노 완전 멀리가 여기서 하면 되지. 아니야, 죄송해. 몇 시에 뜨는데? 오후 4시? 3시? 3시. 몇 시에 주로 시간이 떠? 5시부터 7시에는 고등학생들이 많고 내가 가는 신촌. 야, 고등학생들하고 방 경쟁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아니 왜냐면 밖에서 이렇게 되게 초라하게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진짜 놀라고 왔는데 나는 이 직장인 복장 이러고 밖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너무 맞아.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 오후에, 싫지. 오후에 3시에 밥 먹고 느지막하게 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제가 꺼내고 오목교 오목교에 있어요. 네. 오목교 그 파리바게뜨 옆에. 오목교 쪽에 있다면서. 아니 제 동기 오빠들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코너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들 나랑 스타일 맞는다. 그것도 맞는다. 아니 왜냐면 신촌에 가면요. 1,000원에 5곡이에요. 엄청 싸. 갈만하다니까. 아니 30분 차를 아니, 타고 갈만해. 지금 이 얘기야. 그만해. 그건 중간에 봐. 이 이야기. 보통 4곡이네. 자, 코인 노래방 얘기 나중에 끝내는 거야. 알았어요. 네곡 네곡도 좀 좋은 아이겠어. 우리 선배 노래방 얘기할 때 그때 같이 해줘. 오네요. 1, 2, 3, 섹시 바디. 봤어. 이거 목동 쪽은 좀 비싸. 아니 이거 지금 하지 말라고. 아니 여기 이제 그 자리값이 있어가지고 천 원에 두곡 딱 두곡 주고 말더라고요. 너무 빈정 이상한 거지. 그치? 아, 최소 너네 그거 네 곡 정도는 돼야지. 250원씩. 저희 동네 네 곡이. 너무 진지하게. 신촌은 다섯 곡. 나 왜냐면 새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아니,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워 죽겠어. 지금 너무 나라고 있는데 지금. 아, 그럼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입 막고. 여러분 이따 얘기해도 처음 듣는 그래, 것처럼 막 반응해주세요. 우리는 한 편이잖아요. 아, 웃기다. 언제 오시지? 아, 목 아껴야 되는데. 볼빨간 불러야 되는데. 지금 다들 노래 지금 너무 의심해가지고. 사실 쉽게 하라면 되게 편하게 하고 싶어도 이게 막상 하는 게 아니죠. 조명고 있고 이러면 좀 놓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끌 거야. 그 솔직히.
빌려올 수 있나? 아니 지금 생방송. 아 생방송이구나. 네. 아. 근데 더테러라 왜 나중에 초대해 주시면 그때 미친형 갖고 갈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뭔지 아시죠? 그 어둡고 조용히 있어야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지. 여기 스튜디오 네 개잖아. 네. 다 빌려가지고 너를 막 한 명씩 다 집어넣어. 언제 오시지? 이번 방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언제쯤 얘기해야 되지? 이따가 선배님 노래하시기 전에 이제 노래방 얘기 한번 털까요? 아니면 노래방 얘기 나올 때 하면 될 거예요. 아 선배님 오셨어요. 아 켜져 있어요. 선배 이거 미리 켜놨어요. 아 네네네. 자 또 병장님 늦게 오셨어요. 병장? 오늘 가장 선배님. 자 제가 여기 앉아요? 네 선배 여기. 아 아, 선배님들과의 방송은 드실래요? 너무 떨리는데. 어, 아니, 커피 하나 있어. 여섯 개 있어. 하나씩. 이거 갖고 왔어요? 나 근데 여기서 빨리 빨대 있어. 안 먹는 게. 오케이, 그럼 내가 먹을게요. 네. 혹시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지금 아니, 소리가 나가요? 네. 네 지금 나가요. 계속 나가요? 방송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이게 실시간. 아 맞다 맞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 애저타임 기대했어. 내가 뺐. 우리 애저타임 많았는데. 뺐어요. 아. 주신 씨가 어디까지 할 줄 몰라가지고. 너의 스펙트럼이 파악이 안 됐어 지금. 선배님이 되게 통찰력 있으시고.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시키면 못해요. 시윤아 나 여기만 꽂아줄래? 이거야? 어, 바짝 꽂아줄래? 선배 거 들리세요? 이걸로 잠깐만. 이게 그 선배님이 쓰신다는 사제 이어폰이구나. 제가 한번 사제 이어폰 가져왔다가 야 이거 비싼 거야. 일단 네, 저보고 신입이 사제 쓴다고 엄청 뭐라 하셔가지고 아. 이거 짧으네. 짧아요? 우리 짧아요. 바꿀까요 선배님? 너 이건 소리가 네. 안 나와 근데 진짜요? 꺼졌나봐요. 나 마이크 때문에 안 되는데 왜 그래? 컨셉이 이거야? 선배님 지실 거예요. 잠깐만 왜 안 들려? 잠깐만. 덜덜 안 들리죠? 이게 찌직 아예 안 들리는데 저 어떡하죠? 아마 다른 파란색 다른 곳에 꽂힌 것 같은데 맞나? 아아아아아 네. 안 죽을게요. 안 들리시는 거죠? 안 들려요. 저보고 막고 다니네요. 지직거리는 것만 들려요. 막고 다니네요. 어, 나도 근데 그래요. 원래 안 들려요? 원래 지직거리는 거 저는 잘 들리는데? 너한테 약간 이렇게 들리네? 선배님 이거 올려볼까요? 들리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그냥 기계음 같은 거. 아 들리긴 들리는구나. 들려요. 저는 안 지금 혹시 놀고 있는 헤드폰 있어 지금? 들리세요? 조심하세요. 아니 아니. 아 놀고 있는 거야? 아니 없어요. 다 뺐어요. 다 뺐어? 아니. 아예 안 들리시죠? 이상한 짜분 있네. 어떻게 된 거지? 다 나무고 쭈부리네요. 왜? 어디? 와, 되게 이거 되게 빨리 쓰시나 봐요, 이거를. 지금 580명이 함께 하고 계세요. 오. 자. 그냥 가 볼게요. 네.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많이 더워요? 더울 땐 아이스 커피 어때요? 아. 자, 갈게요. 아, 늦었구나 후회하게.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주시은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10cm의 아메리카노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는 4D의 아이스커피 가상 광고였습니다. 배성재의 텐 2017년 7월 14일에 방송된 프로듀스 1077 박선영 편에서 가져온 소리인데요. 멘트를 한번 지금 부탁드리면 안 해주시겠죠? 아이스커피가 생각나는 요즘 딱
잘 어울리는 광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작년 이맘때 이렇게 가상 광고뿐 아니라 연기, 중계, ASMR 등 이거저거 막 시켜서 영혼까지 털렸던 박선영 아나운서 우리의 뽀디가 오늘 또 나오십니다.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코너 파워 FM을 책임지고 있는 파워 당당 아나운서 특집 시네타운의 박선영 아나운서와 팝스테이션의 김주 아나운서와 함께 할 겁니다. 가성비 최고의 초대석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저 근데 오늘은 제가 성대 선배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털리실 거예요, 멘탈. 아, 제가 일부러 올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예고해 주는 거야 지금. 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감사합니다. 시은 시동 건다. 아닙니다. 네, 오늘 시네타운에서 네 얘기 했는데. 아, 진짜요, 선배님? 네, 저 시은이라고. 여기 나오신다고요, 선배님? 아니, 알고 청취자가 보냈다고. 아, 진짜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주님이라 그러던데. 네, 주님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엔 주님 이러시다가 시작만 하면 다 배시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주님은 함부로 못 부르잖아. 너무 경건해지지 않아? 아, 웃기다. 이거 찢어진 휴지 아닌데. 주님은 월요일만. 야. 자, 광고. 자. 선물 가져가세요. 자, 갈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코리아, 스마트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눈건강엔 안구건강, 국민인세 성월에드피아, 영리먼 소프트랩,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네. 두 분 소개합니다 하면은 네. 시그널 들어가고 원래 네. 타이밍은 다르지만 그냥 마이크를 제가 올리면 손으로 하면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SBS 라디오 파워 FM에는 목소리 좋고 전달력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센스도 있고 웃기고 진행력도 좋은 아나운서 겸 DJ가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한 분과 가장 많은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배텐에서 좀처럼 나누기 힘든 쓸 고퀄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파워 FM의 파워 당당 아나운서 특집! 파워FM의 파워당당 아나운서 특집, 파워FM의 인기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두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거 소개... 작년에 베텐에 나와서 멘탈 탈탈... 잠깐. 네. 책임지고 있는 두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여기 들어갈게. 네. 작년에 베텐에 나와서 멘탈 탈탈 털리고 다신 안 올 것처럼 돌아섰는데 또 낚여서 나와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11시 편안한 목소리로 영화 소개를 해주는 팝콘 누나 시네타운의 뽀디 박선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네. 손이 되게 차요. 진짜요, 선배님? 네.
긴장이 너무 돼서. 긴장하지 마세요, 선배님. 긴장하고 왔는데, 네. 아, 오늘 오프닝부터, 아, 내가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배시은, 주시은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배텐 기대되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와. 남심 저격방송 배텐에서 환영받지 못할 남자에다가 스펙도 좋고 얼굴도 되고 재능 부자의 다 가진 남자. 매일 새벽 버터 머금은 워너빈 발음으로 팝송을 더 고급지게 소개하는 팝스테이션의 우디 김지우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못 듣는 방송이에요. 새벽 3시, 5시 모두가 잠든 이 시각에 매일같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머니께서 들으실 수 있겠죠? 아니, 전혀 한 번도 지금까지 론칭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들으시기 힘든 시간이다 보니까. 아, 이 네. 배텐 시간도요? 배텐 시간은 아마 금요일 10시 밤에 듣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 시간은 뭐. 오늘 네. 오늘 나오셔서 나와주셨으니까 네네. 마음껏 매력 발산하고 돌아가주세요. 네. 아니 근데 나를 매일매일 보는 선배고 네. 후배잖아요. 근데 되게 오늘 세상 어색해요. 그렇죠. 저도 너무 어색해요. 너무 지금. 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 되게 평소에 친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친해요. 왜 이래 선배? 아니 웃는 거예요. 친해요, 친해요. 저희 엄청 친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신다고 해서 네. 김희선님이 3명 합쳐 출연료 10,000원이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이렇게 네. 반겨주셨는데 오늘 이 출연을 왜 결심하게 되셨나요? 정확히는 9,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결심이라기보다는 정신차려본 이 방에 들어와 있어서 후회가 되고 우선 일주일 됐나요? 지금 주시은 아나운서. 저 2주째입니다. 2주째군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 아나운서 주시은 아나운서가 이곳에서 뭐랄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활약이던데. 고군분투라기보단 잘못된 버릇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돼서 어떤 곳인가 보러 와봤습니다. 네. 방송을 잘못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네. 아닙니다. 잘 배우고 돌아갈 겁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참여보다는 참관의 느낌으로 왔습니다. 네,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네. 김주 아나운서는 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왔는지 이렇게 그 작가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제 섭외 전화 겸 해가지고 네. 근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그죠? 느낌이길래 근데 오늘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켰잖아요 채팅창을 네네네.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오늘 말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형 나가 이런 곳이에요. 어떤 여기가. 분위기인지 알겠네요. 네, 이런 곳이 여기가. 그러면 네.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는 네. 배텐의 이후 경험자시잖아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김주 아나운서에게. 지금 뭐 보셨겠지만 제가 누구한테 조언할 입장은 아니고 그래도 경험자이시니까 저는 제 영혼 잘 챙겨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한 시간 동안 주시은 아나운서를 잘 가려고요. 묻어서. 아니 걱정 마세요. 저는 네. 배디가 아닙니다. 파이팅! 파이팅!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오늘. 근데 아까 보니까 선물도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저런 플래카드도 오고. 네. 네. 반응 되게 좋다고. 감사합니다. 어때요? 2주간 대타 해보니까? 너무 좋고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네. 실시간으로 그쵸, 소통하는 재밌죠.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끝이에요? 네,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입사 인터뷰 같았어요. 제가 오늘 진행자인데 갑자기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네. 아시다시피 두 분은 SBS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표 아나운서 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고 또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아나운서인지 자기소개 겸 자기 자랑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네. 저부터. 재능 많고, 스펙도 좋고. 아, 저는 이게, 네. 원래 아나운서 입사하기 전에는 잠깐 영어 학원에서
네. 강사 활동을 조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던 와중에 그건 했던 거고 계속 좀 학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준비를 했는데 잘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기 일전 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예, 다행스럽게 붙어서 이렇게 우리 오디와 준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했다 싶네요. 채팅창에 딱 봐도 영어 잘하게 생겼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좀 보여주세요. 그게 경력이었어요. 얼마나 네. 잘하는지 보여주세요. 아이 뭐 그냥. 아 채팅창에 팝송 네. 소개 몇 개만 해달라고. 팝송 오늘 사실 네. 몇 개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를 이따 가지고 왔는데 이따 소개를 그러면 같이 해드릴게요. 그 좀 사연을 좀 보고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가 진짜 평소에 좋아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이 분위기에 떠오르는 뭐 팝송은 없나요? 이 분위기, 네. 이 어색하고 네, 네, 네. 이런 분위기요? 네.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I was down on my knees. 알아 들으셨죠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고 싶네요. 채팅창에 다뉴마이니? 물음표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그럼 네. 박선영 아나운서는 네. 또 이렇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 하실 게 많으시잖아요. 아 저는 107.7 파워 FM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박선영의 시네타운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본격 연애 한밤 연애 종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또 궁금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그냥 이게 제가 표면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냥 배성재 아나운서를 모시고 있는 후배일 뿐이에요. 하지만 채팅창에는 크, 메이저만 한다 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올킬이죠. 올킬. 네. 뉴스도 하셨잖아요. 네. 8시 뉴스를 네. 했었고요. 네. 제가 제가 진짜 지금 너무 떨고 있어서 저도 지금 저 선배 진짜 엄청 진짜 뛰어요. 진심으로 선배 이런 모습은 전 처음 봐요. 저도 잊어 네. 했지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막내를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떨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 안 챙겨주셔도 돼요. 너무 밝은데 너무 캔디인데 제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우리 각개전투야 지금 보면은 저는 빠질게요 여기에서. 아니 뭐 채팅창에 오늘 배성재 간병인 셋 나온 건가요? 라고 아니요 저는 배성재 간병인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궁금한 거가 있어요. 우리 시은 아나운서한테. 네. 저한테요. 그 배시은. 네. 배시은. 이라고 이제 성이 바뀌어서 별명이 붙었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배성재 주니어 해서 배시은이 된 거 아닌가요? 맞나요, 작가님? 네, 아, 네 그 느낌이 있다고. 네. 배성재 후계자라고. 네. 친배파. 배성재 주니어. 배성재보다 더해서. 선배님 배성재보다 더해서.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배레. 아이고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빠르게 소통을 하려다 보니. 네. 네 어쨌든 우와. 그래서. 아, 그래서. 인성이 배성재라서 생각해요. 칭찬인가요? 칭찬이라고 생각하세요? 표정으로 말해주고 싶은데. 와, 엄청 빠른 속도. 네, 뭐, 인성이 배성, 제가 감히 차장님의 인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말단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 네. 보니 성재 선배가 차장님이시네요. 네, 배차장님이세요. 그쵸. 채팅창에 뽀디 대선 면접 때 하던 거 여기서 하네. 여러분, 저 너무 떨려요, 지금. 근데, 네. 우리.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쯤에서 아, 두 분이 나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연태순이님이 두 분은 베가놈을 폰에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나요? 주님도 전에 무미건조한 이름에서 딴 걸로 바꿀까 고민하셨는데 바꾸셨나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이름을 검색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배성재 선배님 괄호 열고 SBS 아나운서 괄호 닫고였는데 그냥 배성재 선배님 이렇게 저장돼 있습니다. 저는요? 박선영 선배님 이렇게 저장돼 있습니다. 김지우 선배님 이렇게 와. 네. 저장돼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놓나요? 네. 주시은 아나운서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다 이름 석자와 직함. 선 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통일성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네. 누구에게는 이렇게 애칭과 호칭을 하면은 네. 또 다른 분들이 속상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본다고요? 제가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공평하게. 네. 저는 뭐라고 저장돼 있나요, 선배님? 그러니까 공평한 건데 다 흔한 거네요, 그쵸? 흔한 게 최고죠? 저는, 저는 주시은으로 저장했어요. 그쵸? 네. 괜찮은데? 나한테 번호가 있죠, 근데? 그럼요, 선배님! 선배님! 여기 없으면 대박이다. 찾아봐요, 찾아봐요. 아니, 아니, 있어요. 저는 주시은 후배 이렇게 해놨어요. 아, 후배라고? 확실하게 이제 저를 후배로 딱! 그렇죠. 아, 아니, 동명이인이 있어서 구분하려고 후배라고 해놨고요. 보니까 배성재 아나운서는 성재 선배 이렇게. 아. 네. 아주 좋은. 저는 배성재 선배라고. 역시 다 똑같습니다. 네. 저희 SBS 문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채팅창에 네. 분위기 상막. 그러니까요. 네. 아니에요. 네. 자, 0577님. 배성재 뒷담화 타임 가자! 콰트로 2642님. 털어보자, 배가놈! 하셨는데, 배성재 아나운서의 실체를 좀 많이들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답을 듣기 전에 다른 동료들의 의견은 어떤지 아나운서 팟캐스트 아나콘다에서 가져온 아나운서들이 생각하는 배성재 아나운서의 현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아나콘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누구 목소리예요? 이건 소혜씨. 아. 제가 아나콘다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일단 들어보자.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 시윤이가 얘기했어? 저보다 성재 선배를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그래도 웬만큼 해냈고 칭찬도 받았어요. 배성재 선배한테. 오. 배성재 칭찬받아도 오 해내는 거야 우리가, 그치? 아, 워낙 칭찬에 야박한 사람이야. 아 그래. 워낙 칭찬에 야박한 사람. 배성재한테 한번 칭찬을 들어보는 게 소원이야 내가. 아 나도 못 들어봤다. 성재 선배가 남자한테 칭찬을 어떻게 해요? 아유 오늘 뉴스 잘하더라. 이게 돌아보면서 많이 좋아졌던 거야. 나도 남잖아요. 아, 그래. 요즘 뉴스 많이 보나 봐. 그래, 공부하니까 좋더라. 이러면서.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아, 진짜 웃기다. 배성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신격화되는데. 아니, 성재잖아요. 나도 어려워, 요즘 배성재가. 국장님이신데. 약간 어려워. 다행히, 다행히도 제 목소리는 없네요. 네. 다행히도 제가 없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가 칭찬에 인색하다, 칭찬 받아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네. 혹시 두 분은 배디에게 칭찬 받아본 적 있으세요? 칭찬은 고사하고 거의 인사도 못하는 사이인데요. 거의 못 봐요. 그쵸, 좀 보기가 어렵죠. 네, 왜냐면 스케줄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래요. 칭찬에 인색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 배디는 방송 이미지만 그러고 좀 평소에는 뒤에서 잘 챙겨주는 편이잖아요. 네. 아니 홀린 듯 대답을 안 해요. 누가 보면 테이블 밑으로 제가 뭘 드림인 줄 알겠어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 선배가 네, 되게 잘 챙겨주시죠. 네, 아니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성재 선배가 제가 이제 신입 사원에서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저희 네. 밑에 이제 예원이의 네. 후배 기수가 막 들어오기 전에 네. 직전에 따로 밥을 사주셨어요. 되게 비싼 밥이었어요. 일식집.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무슨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려나 보다. 왜냐면 둘이만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너한테 되게 중요하다. 오. 스포트라이트는 금세 옮겨갈 것이다. 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 뭐라도 빨리 해라.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채팅창에 근데 김주 나가 분위기 파악 못하네라고 지금 욕을 하라고. 주시은 아나운서한테 배성재 아나운서가 무슨 조언 해줬어요? 성재 선배가요. 네. 딱히 조언은 안 하시고. 네. 그냥 러시아에 지금 이제 가셔서 자꾸 이제 음식 사진 보내주시고 관광하시는 사진. 아 진짜 네. 받았어요 그런 사진? 아니요. 네 저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은 다 네.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에요. 우리 그것도 못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니어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맞긴 맞나 봐요. 무게자다, 제가 주니어는 무게자. 맞나 봐요. 네, 그죠? 네, 채팅창에 대선 면접 또 시작. 자, 그렇다면 네. 두 분이 겪은 배성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뭐 이건 좀 별로다.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얘기 계속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네. 좀 많이 만나고 싶네요. 방에서. 맞아요. 근데 저도 네, 사실 거의 못 봐요. 이 진짜. 근무 시간대가 많이 달라서 네. 저는 사실 성재 선배랑 온라인으로는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오프라인으로는 만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BGM도 준비하고 한 게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베디에게 한마디라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주 아나운서부터. 저요? 아, 배성재 선배, 알아가고 싶은 선배죠. 제가 이제 입사한 지 8년이 다 돼갑니다. 이젠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럼 맛집 정보 공유 좀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조심히 돌아오세요. 네.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배성재 선배에게. 그쵸. 네. 아니 여기 베텐에서 자꾸 귀화를 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돌아오시라 네네 그렇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1부 마무리를 하고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아나운서 곡 회식 간접체험 노래방 송. 이 자리를 위해 아나운서들이 노래방 라이브를 준비해 오셨어요. 아나운서 팀이 회식에서 노래방을 갔다. 그럼 네.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주 아나운서의 노래방 송 어떤 노래인가요? 근데 저희 셋이 같이 노래방 간 적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선배랑은 선영 선배랑은 제가 신입 때 갔었는데. 그때 저 근데 선영 선배님 노래 부르는 거 본 적 있는데요. 작년 회식 때 그쵸? 뭐 부르던가요? 그러니까 부른 모습만 기억하지 노래까지는 제가 정확히 저도 그때 잔뜩 흥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네. 전 제가 노래 부른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에요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부르셨어요. 저는 네. 저는 기억합니다. 네.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원래 준비한 노래가 따로 있는데요. 네. 평소에는 되게 분위기 업 시키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사정상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채팅창에 김주 아나운서는 평소에 코인 노래방 자주 가나요? 전 혼자 자주 가요. 거의 매일 가요. 오늘 가실 거 오늘은 근데 여기서 부르시니까 안 가시겠네요. 아니 오늘 이따가 7시 반쯤에 적성 무비월드 녹화가 끝나거든요. 그럼 애매해요 집에 가기가. 그리고 그때 여고생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어서 딱 제 타임이에요. 가야 돼요. 이따. 아니 김주 아나운서가 신입 시절에 네. 들어와서 네. 이제 저랑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네. 되게 진지하게 보통 신입 때 들어오면 선배한테 이것저것 궁금하다고 말을 많이 걸잖아요. 네, 네. 고민 상담도 하고 맞아요. 저를 붙잡고 굉장히 막 진지하게 선배 그런데요. 그래서 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선배는 일주일에 노래방을 몇 번 가요? 별로 안 친할 때요? 오늘 일주일에 몇 번 가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아니 그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조금 아닌가? 더 친해지니까 네. 선배 정말 선배랑 꼭 한번 노래방을 같이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가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단둘이 간 적은 없는데 단둘이 회식? 가고 싶어. 그러니까 단 둘이의 의미라기보다 네. 노래방이 이분에게 굉장한 의미인 의미예요, 거예요. 의미예요. 네. 네. 큰 의미죠. 노래방 같이 간다는 거는 되게 이제 친해졌다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사실 근데 노래방을 네. 아무에게나 권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무에게나 권하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아, 주시은 아나운서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주시은 아나운서도 이 코인 노래방 파예요. 맞아요. 그죠? 저는 코인 노래방이 탄생했을 때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가요, 거기를? 아니, 요즘은 좀 가기가 어려워서 네. 자주 안 가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지 않았나. 가서 이제 새로 나온 노래들 한 번씩 쫙 섭렵해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저는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를 안 가봤기 때문에 노래방이 네. 유일한 저의 탈출구예요. 저도 그래요. 저 스트레스 쫙 풀리고 일단은 그 코인 노래방도 네. 이 천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네. 두 곡 주냐 네 곡 주냐 다섯 곡 주냐 이게 달라요. 네, 다섯 곡 저는 다섯 곡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섯 곡 주는 데가 있습니다. 신촌 거기 그 유플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알아요. 거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 골목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천 원이 원래 몇 곡인데 원래 요 목동은 좀 비싸더라고요. 보통 두 곡 아니면 네 곡인데 네 곡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 이상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다섯 곡이면. 그 한 곡당 200원인데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신곡은 잘 내가 못하니까 좀 부르다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500원 내고 부르면 좀 아깝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천 원에 다섯 곡 주는 데를 알면 네. 절대 두 곡 주는 데 못 가요. 그쵸. 당연히 안 가죠. 그치. 왜냐면 나는 지금 그동안 거절로 간 느낌이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눈앞에 두 개 주는 데밖에 없어. 근데 일주일에 나는 꼭 가야 돼. 네. 그럼 그냥 거기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오목교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원에 두 곡짜리 가고 있어요. 오목교 많이 비싸네요. 아, 비싸요.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비싸요. 그러니까 그게 코인 그래서 신촌 방금... 사실 목동에서 신촌 운전해서 가면은 막힐 때 한 30분 35분 근데 가서 그 운전하는 그 보람이 있어요. 왜냐면 가면은 1,000원만어치 부르고 오진 않잖아요. 2,000원에도 2,000원에도 열 곡이에요. 그럼 야 5,000원에 5, 25, 20, 2000원... 25 곡 불러봐. 그래 그 2,000원에 열 곡이면 한 곡당 4분 하면 40분을 놀 수 있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아, 주시은하고 가야 되겠다 진짜. 네 저 한번 가요 선생님. 저 엄청 좋아해요. 자 오늘 이렇게. 채팅창에 근데 콜롬주 신대륙 발견. 여러분 신대륙을 지금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다들 신촌에 있는 모 코인 노래방을 한 번씩 체험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코인 노래방에 뭐라고 할까요? 코인 노래방에 갑자기 아이콘이 된 느낌인데 오늘 무슨 곡을 준비하셨는지 아직도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아 네. 그럼 어떤 거야? 아 그러면은 윤종신의 좋니. 아 원래는 다른 거 했었어요. 원래 쉽지 다른 거. 않은 노래예요. 원래 이거 마치 뉴스 나 뉴스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 체크를 다 해왔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뭐야? 오늘 밤은 이거 왜 한 거예요? 강조예요? 이게 이제 액센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뭐 하지 말래요. 이거 못해요 오늘. 지금 채팅창에 김주 투머치 싱어라고. 김주 아나운서가 입사해서 라디오 뉴스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준비한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나도 이게 처음인데 결국은 안 된다고. 저 오늘 너무 기대되고 채팅창에 중요한 건 저거는 못하고 네, 발라드를 못해요. 준비하셨어요. 아, 준비는 안 했는데 일단 있나요 그 노래가? 뭐 준비하신 거죠? 인종신의 존니. 존니. 뭐라고? 한 소절 해봤습니다. 저는 좋아를 좋아해요. 선배님 나중에 같이 가서 존니 부르시고 제가 좋아로 답가해드릴게요. 괜찮은데? 괜찮죠 선배님 괜찮죠. 자, 그래서 끊고 갈게요, 그럼. 네. 끊고. 선배, 진짜 이거 진짜 해요? 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잘 부를 수 있죠? 네? 잘 부를 수 있죠? 아니, 별로 연습을 안 했어요. 전 이걸 할 수 있어요. 교실 노래가 나가야 돼서. 네? 악센트 해야 돼. 나 이거 진짜 악센트 다 연습을 해야 돼. 5분만 치면 악센트 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거야. 근데 방송용 하나 하고. 하나, 방송용 하나 하고. 발라드 하나 하고. 자신 없는데, 근데. 발라드 하나 몸 풀고 이거 갑시다. 자리를 바꿔야 돼. 아, 마이크, 전화방이요? 두 사람 마이크를 1번을 써야 돼. 아, 네. 어, 마이크 이거 안 써요? 노래방 아니, 가사는 게... 안 뽑아왔는데요. 아, 그게... 아니, 노래방이야. 아, 노래방 가사가 나오긴 나와요. 아~ 그래서 큰일 났다. 서서 여기 마이크가 선영은 요령을 그러면은 여기가 스피커라고 아, 아, 아. 여기가 스피커예요. 선배님 네. 너무 이 마이크가 저기 이거? 들어가야 네. 무서워. 아, 그래서 이 마이크를 진짜 선영이 약간 좀 나갔는데 선배님 근데 저도 너무 긴장해서 손이 저려요. 저 마이크 진짜? 네. 약간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합숙면접 갔을 때 왜? 저도 손 쳐다봤는데 저 합숙면접 갔을 때 되게 긴장했거든요. 합숙 때 누구 한 선배랑 소원 선배랑 딴거에 놀때 돈을 올렸었어? 지금 약간 그 느낌이에요. 합숙면접 같은 느낌. 딴 것도 있잖아. 실수로도 있는 거 손이 있고. 막 저리고 아니 할 수 있는 거 유식곡인데 왜 손이 차가워요. 앉아서 부르시나요? 네. 앉아서? 저 여기 앵글 밖에서 부를게요. 아니 아니 안 돼요. 마이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알죠? 이 마이크 밖으로 나온 게 이 마이크로 딱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아 이렇게요? 어. 아 선배님 진짜 멋있다. 이거 그저 꺼줄래? 이거 인스타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거 삑. 이거 안 써도 돼. 헤드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어, 이거 노래할 때 떨리겠는데 나도? 이 노래방이랑 똑같아. 밖으로 소리가 나오는. 혹시 액센트 찍어왔는데. 카메라 안에 들어가야겠다. 자. 불 더 안 꺼도 되겠어? 더 끌까요 선배님? 괜찮아요. 네. 어, 어머. 화면 더 잘 보이죠? 존니 부르기 딱 좋은 분위기다. 아, 이거. 나 어떡해. 갑자기 막, 목이 막 마르고. 선배님 이거 한잔 하시네. 어, 나 손 진짜 저려. 어떡하지? 괜찮아. 합숙 면접 같아. 이거 입사 면접보다 더 떨려요, 왜? 지금. 알아서 시험 보러 온 3명 같아. 아니,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떨어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자, 손볼 1번, 김지우 씨부터. 네, 네 음악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저 김지우입니다. 이상하대요? 자, 잠깐만. 대국가, 모두 다. 막 이러던데.
자, 할게요. 벌써 땡이야.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왜? 클라이마스. 좋은 이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은 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좋네.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 아이고. 리액션 입으로 죄송해서 반응 써주는 거 같아요. 네. 아, 진짜. 너 선배님 목이 핀댕거리고. 아, 정말 웃지 말지. 아, 너무 잘했는데. 왜? 그러면 진짜 잘 부르시죠, 여러분. 홍수가 아니라고. 네, 네. 미치겠다. 김주 전혀 준비되지 않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아, 이게 노래 바꿨을 때. 그니까요. 갑자기 노래 바꾸고. 원래 이 노래 잘 불렀어요? 아니, 이거, 근데 발라드 불러도 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근데 완전 항상 부르는 노래 같아. 아, 쪼은이. 아니야, 이따가. 아니야, 그래도 나네. 아, 지금 가자. 지금 왔어. 지금 그냥 하자. 아, 비밀. 아니, 불 떡 꺼야 돼. 시윤이 먼저요. 저는 마지막이에요. 끝곡이에요. 아, 그럼 마지막 하자. 마지막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떨리겠다. 나도 이따가. 어떡하지요? 주시은 진짜 어떡하지요? 아유 정말 뭐지? 아까 그거 볼빨간 사춘기. 네, 볼빨간 사춘기.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안 떨려 보여. 선생님 저 지금 합승 면접 같다니까요. 나 다시 손 차려보셨어. 아 진짜 어떡하지요 저? 아이고 선희 선생님도 이런 모습 처음이지 근데. 망합니다. 아 진짜. 자 이거 리액션. 네. 자, 1부에서 들어봤는데요 전니를. 자. 아 이거 심지어 1부 끝곡이었어. 자, 들어갈게요. 네, 1부 끝곡으로 우리 김지호 네. 아나운서의 윤종신의 존예를 들어봤는데요. 네. 야, 아, 진짜 좋아하네요. 장난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심지어 준비한 노래도 아닌데. 맞아요. 갑자기 바꾼 노래인데도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창하실 줄. 아니, 원래 준비한 노래는, 예. 네,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 너무 많이 아쉬워하시고 계세요. 들을 수가 없어서. 아, 네. 아니. 네. 반응도 엄청 뜨거워요. 채팅창에서 장구경인의 와 홍콩 감성 사랑해요 밀카스 한번 해줘요. 사랑해요 밀카스. 사랑해요 밀카스가 뭐예요? 그 음료 감독을 아, 모르는구나. 아 모를 수 있겠다. 사랑해요 밀카스를 근데 어느 배우가 있죠? 장구경 씨. 주윤발 씨. 주윤발 씨. 주윤발 모르지. 네. 아. 장구경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생김새는 아는데요. 생김새. 그러니까 누군진 아는데 네. 잘은 모르죠. 아, 모를 수 있지. 네네. 주윤발 말투로 사랑해요, 밀카스. 한번 느끼하게 부탁한다고 채팅창에서. 사랑해요 밀카스. 아, 저 집에 갈게요 이제. 야 진짜. 와. 지금 채팅창에서 오늘 까르로스. 남자분 우효광 씨인가요? 저희 까르로스야? 아 정말 오늘 오늘 우리 김주 아나운서의 매력 방송. 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아나운서 수출하자 나왔어요. 홍콩으로
지금 채팅창에서 주우야 너 프리해라 형이 인정한다. 죄송해요 진짜. 아니 제가 그 사실 아나운서로 입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신입 때는 예능이 너무 나가고 싶어서 네네. 전화만을 되게 기다렸어요. 예능이 누가 아무나 좀 전화를 안 해주나. 드디어 스타킹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너무 기쁘잖아요. 솔직히 스타킹 나가면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역할로 나가면 될까? 그러니까 나와서 외국인 흉내 내면 돼요. 이게 약간 옛날에 그 진실 게임 같은 건데요. 컨셉이 김주환 아나운서 장막 뒤에 숨겨놓을 거예요. 근데 컨셉 거기 패널들이 저 중에서 진짜 한국인을 찾아라. 약간 이런 느낌의 외국인으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하셨어요? 나가서 근데 진짜 못 알아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 어느 나라 국적으로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저는 유학파. 그때 했던 말투 좀. 그때 했던 말투가 약간 이런 거였었어요. 아 저기 그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 그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너무 인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런 거 추억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나요. 여기 지금 이거 너무 불편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박찬호네. 야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 네. 노래 방송을 절대 거절하셨다고. 근데 제가 그 제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미리 이제 얘기하면서 네. 미리 거절한 것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못하놨어요. 미리 거절했다고. 저는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주시은 DJ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쓰여 있어요. 네. 알았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지인피셜 들어보면은 선영 선배가 노래를 잘한대요. 근데 그거를 들어볼 데가 없어요 사실. 코인노래방 네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아니 노래방도 간 지가 너무 오래됐고 회식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네, 저보다는 네. 주시은 아나운서나 잘하는 분들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주시은의 노래방송 이따 공개하니까요. 제 노래를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앞서 1부에서 입을 좀 많이 풀었거든요. 자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 사연에 어울리는 두 DJ의 쓸곡컬 선곡이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이거 실화냐? 나에게 일어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사연 미리 받아봤는데요. 사연을 쭉 소개한 다음에 그 중에 뽀디와 우디가 각각 한 분씩 골라서 사연에 어울리는 BGM을 직접 선곡해드립니다. 혹시 두 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뭐 영화 같은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있었나요? 그 대학교 때 신입생 시절에 네. 그 영어 동아리, 회화 동아리 있었어요. 근데 한 살 많은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선배가 되게 예쁜 선배가 있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오. 키는 잘 못 내고 왜냐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동아리의 모든 남자애들이 다 좋아하고 네. 같이 밥 먹으려고 서로 경쟁도 심하고 말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회가 와가지고 고백할 타이밍이 됐어요. 네. 네. 왜요? 네. 고백하셨어요? 고백해서 다행히 받아들여서 잘 됐는데 문제는 오.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남자친구, 다른 남자친구들이랑 밥 먹고, 영화 보고, 둘이만 따로 다니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목격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남자친구인데. 만나는 거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네, 다 알고. 우리 동아리 사람들 다 알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1대1로 이렇게 다른 남자들이랑 데이트 비슷하게 하는 거 보고. 왜요? 채팅창에서 드르렁, 드르렁. 끝나면 깨워라. 그래서 이제 술 먹으러 가서 따졌죠 이제 술 기운에 영화가 되게 기네요. 네. 네? 여자친구한테 영화가 길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왜 내가 남자친구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밥 먹고 그러냐. 네. 그러니까 너네 액세서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액세서리다. 저는 이렇게 사람이 아닌 다른 물건에 어떻게 빗대어서 취급당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김주원 아나운서 반응은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아, 이 누나가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는구나. 근데 이걸 제가 예 어디에서 채팅창에 엑세주 예? 엑세주 유유 채팅창에 네. 해피엔딩 좋아. 아 그쵸 그런 사연 여기서 되게 좋아요. 메이드 인 홍콩산 액세서리라고. 메이드 인 홍콩 와 진짜 오늘 별명 많이 얻어가시네요. 아 근데
사람이 그쵸? 아닌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시고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악세사리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단어만 들어도. 채팅창에서 맞아. 네. 잘생겨도 사는 건 똑같네. 좋은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 실화냐? 영화 같은 실화 사연 한 분씩 소개해볼까요? 한 분씩 뽀디부터 이렇게 읽어주실까요? 네. 아, 네. 아임 아메리카노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여친이랑 헤어지고 새 여친을 만났는데요. 헤어진 전 여친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 바로 앞집이었어요. 집에 데려다 주기도 애매하고 안 데려다 주자니 삐치고 결국 얼마 못 가 헤어짐. 아. 진짜로? 이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김주 아나운서는? 이러기 쉽지 않은데 진짜 그쵸? 네. 헤어져요 그러면? 곤란해서?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곤란해서 헤어진다고요? 아 지금 여자친구랑? 네? 아니요. 예전 여자친구랑 지금 계속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갑자기 공개연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잠깐. 나 지금 멘붕 왔어. 어떡하죠? 얼마나 됐어요? 아니 몰라요. 질문이 뭐였죠?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 뭐야. 아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하는 정보랑 많이 다른데요? 네? 이제 알아가는 사이라고. 아 지금 채팅창에서 홍콩인이라 한글 모르나 봐. 에이, 나 알아요. 이거 같이 지금 이 사람보다 우리 김주 아나운서가 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마시고 오래오래 잘 만나시길. 앞집은 아니겠죠? 그렇죠? 김주 아나운서 앞집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주얼리 사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다. 주얼리 액세서리 줄임말 주얼리. 네. 자 그럼 우리 주얼리가 다음 실화 사연 읽어주실까요? 네. 임우진 씨가요. 98% 정도 수지랑 닮았던 여자 동기가 네. 저한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싫어합니다. 이거 땡 쳐도 돼요? 냉정한. 고백했는데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절해요? 너무 땡큐 아니에요? 고맙죠. 왜 거절한 것 같아요? 주신 아나운서? 글쎄요. 2% 모자라서겠죠? 완벽하지 않아서? 네. 이왕 닮으려면은 너는 수지가 아니라 그저 98%의 수지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네. 안 되는구나. 네, 안 돼요. 닮으려면 100% 닮아야 되는구나. 이런 실화 사연 여기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읽어주실까요? 엉클리3님이 네. 예전에 소개받은 분을 5년 후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았습니다. 영화 같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아닌 인연은 5년 후에도 아니더라고요. 뿌디와 우디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일은 가끔 있다고 채팅창에서도. 네. 저는 그래요. 아직 이런 일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두 분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진지한 질문이시네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연애가 잘 안 돼요. 힘들고 왜 저 이렇게 저를 막 후겨파는 사연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 또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 8년이요. 8년 차. 아, 그럼 8년 동안 배성재 아나운서 보니까 변하던가요? 아,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네. 네. 그렇습니다. 안 변하셨나 봐요. 8년 전에도. 네. 갑자기 똑같아요, 아침마당이냐고 채팅창에서. 오늘 약간 아침마당 분위기도 나네요. 그 아침마당에서 외국인 분들도 뭐 많이 나오시잖아요. 지은아. 설득집 같이 이렇게 사위 많이 나오시니까 약간 예, 네. 오늘 네 그런 느낌 나는데 아주 좋아요. 오늘 채팅창에서 리처드 기어 특집 2라고 네 아주 다채로운 방송입니다. 다채로운 방송 주텐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홍콩 사위 자랑 한 번. 네, 홍콩 사위 지금 진짜 오늘 홍콩으로 가나요? 자, 천번이 친구들이 커플 파티 하는데 네. 너무 참석하고 싶어서 네. 아는 동생
여장시켜서 데리고 간 적이 있대요. 남자를? 남자를? 영화였다면 여장한 동생에게 반한 남자가 나타나야 했는데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르르. 왜냐면 여장시켰으니까요. 그렇죠. 아, 지금 채팅창에서 네. 주작 정도껏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한데요. 그죠? 이게 남자를 여장시켜도 돼요. 설마 여자 동생한테 여장한다는 말은 안 쓰시겠죠? 그렇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이건 분명히 남자 동생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잘 안 믿겨지네요. 채팅창에서 애니메이션 그만 봐라. 이거 그냥 땡쳐요. 빨리 넘어가요. 네. 땡. 다음 거. 네. 다음 거. 포지님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아니 마음에 드는 사연을 찾고 있어요. 땡칠 사연 말고 지금. 맞아요. 괜찮은 걸 찾고 있어서. 4888님이 소개팅을 했는데 그분과 제가 생일이 똑같고 핸드폰 뒷자리까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애프터 신청했더니 씹더라고요. 그렇죠. 번호랑 똑같은 거랑 생일이 똑같은 거랑 애프터 신청은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다고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네. 네. 이런 적 있어요? 너무 우연히 겹쳐서 네. 우리 약간 좀 특별한 인연인가 봐 했던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우연 같은 인연. 역시 풋풋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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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시는데. 아니요. 왜요? 저는 그냥 착각을 잘해요. 남들보다. 어? 조금... 자, 그분에게 음성 편지 한번. 제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착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네. 사실은 그분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에 너무 이건 나랑 맞다. 인연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저 형 기름진 멜로 찍네. 거기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딱인데 아쉽다. 그죠? 아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얼리님이 읽어주세요. 네. 자, 퍼블릭 최 씨가요. 네. 17년 전 밤 11시에 슈퍼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골목길 한복판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바로 119에 전화하고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큰 길까지 나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초기에 발견해서 다음날 퇴원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지금 제 장모님이세요. 어머. 우연히? 상견례 할 때 서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이런 우연이. 와, 그럼 완전 그냥 프리패스네요. 그렇죠. 그냥 보자마자 합격이죠, 이거.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미리 건 꾸민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17년 전이에요. 진짜 영화 같다. 와, 근데 17년 전에 얼굴을 기억하시다니. 와,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주작가님. 그러니까 갑자기 의심이 숨어. 제가 그러려고 그런 멘트를 한 건 아닌데 저는 정말 놀라워서요. 네.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되게 신기한 사연이 또 있어요. 5080님은 네. 네. 중국 카페에서 티켓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받아온 티켓이 위조 티켓인 거예요. 그렇게 10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4년 뒤에 그놈을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일부러 친해져서 술자리를 간 다음 술도 얻어먹고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카페에서 티켓이라고 말을 꺼내니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근데 보통 그 평화나라 중고로운에서는 네네. 익명으로 서로 거래를 하지 않나요? 근데 전화번호는 교환하니까. 전화번호는 네, 그리고 또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잘 못 믿어서. 직접 만나서 받았는데 그걸 위조 티켓을 주셨었구나. 역시 채팅창에서 나쁜 짓 하면 오래 못 가네. 맞아, 자기가 재발절해가지고 이거. 네, 그렇죠? 교훈이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오, 이거 진짜 황당한 거. 밀라노 변님 이거 되게 황당하다. 책상 정리를 하는데 전 여친 편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 편지들 사이에 무슨 꼬깃꼬깃한 봉투가 있어서 전 여친 러브레터인 줄 알고 잘게 다 찢어버렸는데 10년 전 넣어뒀던 비상금이었대요. 돈을 찢어서 날리는 상황. 영화 같지 않냐고. 근데 되게 안 좋게 헤어지셨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편지는 추억으로 간직할 만한데 간직해요. 네. 주신 아나운서는. 편지는 좀 함부로 버리기 어려운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은요? 편지 말고 선물. 선물은 죄가 없죠.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선물 간직 안 하고 다 버려요? 네? 헤어지고 나면? 쓸 건 쓰고. 쓸 건 쓰고. 되게 알뜰하다. 되게 잘 살겠다 나중에. 그러면 현재 남자친구 생겼는데 전 남친 편지 이런 거는 소중하니까 그냥 둬요?
전남친 편지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전남친에게 편지를 받았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전남친이 없었다. 네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아, 네네. 사랑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아, 네,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기다리고 우연 같은 있어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를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였는데 제가 좀 주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테솔로 배신. 네. 그런 것까지 담는 건 조금 슬픈 것 같네요. 슬프네. 그렇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네.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박선영 아나운서의 선곡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사연에 어떤 선곡을 해주실 건가요? 아, 네. 아,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우선은 아까 그 사연 어딨죠? 그 내용이 뭐였죠? 파티를 너무 가고 싶어서 아 여장했다는 그 사연 아는 동생을 거죠? 여장시켰다 익명의 사연 1000으로 쓰고 계시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네. 그냥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어서 네. 또 마침 영화 음악도 좋아서 골라봤어요. 제목은 영화 제목은 Call Me By Your Name이고요. 네. 거기에서 Mystery of Love 듣겠습니다. 영어다. 네. 여기 영어 노래. 자, 여기서 네. 그럼 김주환 어서 영어로 한번 아, 네. 소개를 다시 한번 뭐 그 Mystery of Love 아니 아니 제목이 뭐라고 아니 우리가 근데 보통 이렇게 네. 말하지 않잖아요 Mystery of Love 아니 뭐 쉽게 때 마이크 치고 얘기합시다 아 네네네 아, 자 빌드업 들어가고 자 네. 지금 네 곡목이 영어 노래였기 때문에 또 우리 김주 아나운서의 영어 발음을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홍콩 사위. 네. 원어민 발음으로 부탁드립니다. Mystery of Love. 진짜?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아니 근데 나 팝스테이션에서 진짜 이렇게 소개해요. 그럼 그 느낌으로 한번 소개해주세요. Mystery of Love 이렇게. 아 그러면 김주 아나운서는 커피숍 가서도 네. Americano. 에이 설마 설마 그렇지 않죠. 캐러멜 마키아토 주세요 이렇게 하죠. 캐러멜 마키아토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게 일상에서 그게 이상했던 거 아니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곡목 소개해 주세요. 다시요? 네. 어디에 나왔다 그랬죠? 그거까지 하시겠어요? 아,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Mystery of Love.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나왔어요. 일단 어, 방금 들었어요? 콜 미 바이. 이따 노래 듣고 왔다고 한번 봐요. 아니, 싫어 싫어. 싫어. 뭐가 아파.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거 줄까? 근데 저 커피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요. 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돼. 네. 물이 거의 없는데. 자, 우리 시현은 노래는 정말 짧게 들을 거야. 그래서 시지가 이런 노래들은 매일 11시 시내타운에서 얼마 드시기 때문에 지금 네. 짧게 가겠다고. 네. 진짜 듣기 싫으시다. 드르렁드르렁인데 뭐예요? 미안한데 우리 형 정서가 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 이런 노래를 아 그럼 나 저 선곡 바꿀까요? 아니 진짜 신나는 맞아. 곡도 있어요. 데드풀 2에서 신나는 걸로 왔어요. 해야 돼요? 이거 물떠라고 준 걸 이리가 없어. 어제 너 눈치 네. 신나는 곡 할까요 선배? 아니 이거 하고 놀리는 게 더 나아. 저희 정서랑 잘 안 맞아서 좀 짧게 들었다고 할게요. 다들, 그게 더 웃겨 그 말이. 정말 짧게 듣고 왔고 네? 매일 11시에 쉬는. 네. 정말 어떻게 들을 건가? 도입부만 듣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주우 씨가 곡 소개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자, 왔다고 해주세요. 바꿨다고. 네, 영화 Call Me By Your Name에 수록된 Mystery of Love 듣고 왔습니다. 네, 이게 저희 정서상 그렇게 잘 맞진 않아서 혹시나 듣다가 주무실까봐 아니 노래가 혹시 듣다가 주무실까봐 저희가 정말 짧게
빨리 듣고 왔습니다. 네, 드르렁드렁 주무시고 싶으면 오전 11시에 네. 7.7 틀어보시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네, 시네타운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사연 계속 소개해볼까요? 6782님이요. 저 회사 그만두고 잉여처럼 지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세운 신기록이 중간에 안 깨고 61시간 30분을 잤대요. 그리고 24일 머리 안 감기? 제 기록 정말 영화 같지 않습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오셔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빨리 제보해주세요. 나올 법한데 이거는 진짜. 근데 그러려면 지금 또 주무시고 또 안 감으셔야 돼요. 돼가지고 그렇죠?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하고서 어디를 나가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럼 24일 동안 집에만 있었던 건가요?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죠. 채팅창에서 데몰리션 맨이냐. 오늘 주가 읽는 건 다 주작. 그렇게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자꾸 걸리는 거지? 이거 누가 썼어요? 주작. 익명으로 네.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학생 때 여자 동기한테 고백을 받았는데 거절하고 군대를 간 경험이 있어요. 그 후 정확히 7년 뒤에 한 중견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친구가 면접관으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그 기업 회장님 막내 딸이었거든요. 아직도 아쉬워요. 그 친구랑 잘 됐더라면. 와, 드라마 같네요. 근데 이 익명으로 보내신 분은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요? 7년이 지났는데 그때 잘했다고 지금까지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진짜 통찰력 있는 한 방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이분 어떤 면접은 합격하셨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후기를 보내. 아니면 지금부터 잘하는 게 더 좋겠네요. 왜 7년 전으로 돌아가요? 근데 뭐 함부로 대하는 거야. 갑자기 함부로 대하는 거. 더 매력 있어. 그렇죠. 면접관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네. 똑같으니까. 네네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지순 아나운서는 누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더 막 나아진 모습으로 와서 엄청 노력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이구, 그런 경험이 없어봐가지고 네.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네. 만약에 이제 5년 뒤에 그분이 뭐 거의 개과천선급으로 변신해서 왔다면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단 조건은 개과천선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밖에선 택도 없다. 근데 지금 계속 대선 면접을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구도가 저 지금 합성 면접 제가 여기서 딱 나가면 대선 면접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베테 식구들이 네. 주시은 아나운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별로 안 궁금해 하세요. 뭐야 세이프티스야 뭐야 아니에요. 제가 별로 안 궁금해 하세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주영민 씨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는 전 여친이랑 전전 여친 이름이 민영이로 똑같았대요. 영화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전전 여친이랑 했던 이니셜 팔찌라든지 반응 좋았던 삼행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소중한 민. 민영아 널 볼수록 난 영. 영원한 사랑을 느껴. 돌려막기 하다가 걸린 적 있어요. 박씨로 수정했어야 되는데. 성은 달랐어. 야 그걸 깜빡해서 제 실수. 아이쿠나. 근데 이건 진짜 기분 나쁜 실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안 만나봤으면서. 아니. 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름을 김선재라고 그랬어요. 잘못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어요. 네. 정말 잊지 못할 오늘의 네. 상처예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르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네. I'm sorry. 열. 자, 그 채팅창에서 민영이 매니아인가요? 역시 민영화는 위험하다. 민영화는 위험하죠. 맞아요. 근데 되게 독특하시다. 여자친구분께서 삼행시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셨나봐요. 그리고 이걸 또 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잘 짓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안 오글거려요?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되게 오글거리는데? 해주세요. 주. 네? 주. 아 채팅창에서 김주가 주시은으로 삼행시 부탁드릴게요. 주님. 오. 시. 시시하지 않게. 은. 은근히 이 자리 계속 쭉.
아니 잠깐 파이팅하러 왔으니까 목적어가 뭐야 목적어를 뭐 굳이 들어야 하나요 주신만 알아들었으면 됐죠 맞아요 네, 아, 네 괜찮습니다 멋지다 네. 이거 좋네 반응 좋네요 삼행시 좋아하네요 여자들이 네 네 맞아요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센스 있어 보이고 그 앞으로의 여자친구에게 한번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네. 최창호 님이 짧고 굵은 게 왔어요. 네, 네, 네. 길 가다가 아, 하지 말자. 아, 예.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나운서 이미지 안 좋다. 아, 네, 네, 네. 어떤 거길래 다시 보게 되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할까요? 네. 어떤 거 할까요? 세 쪽밖에 없어요. 정말. 김태식? 임태식 씨, 네 이거 할까요, 선배님? 임태식, 아, 임태식 씨가 보낸 사연인데요. 극장에서 공포 영화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손을 막 휘졌다가 핸드폰이 날아가서 앞에 있는 분 팝콘 통에 핸드폰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꼬린. 이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게요? 저는 공포영화를 진짜 즐겨보거든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너무 무서우면은 팝콘을 그렇게 다들 쏟으시니까 맞아요. 이게 들고 먹다가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막 튀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저는 요거는 그럴 수 있다고 진짜 봅니다. 뭐 근데 들고 있다가 퍽 이렇게. 들어간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꼬린된 게. 근데 또 맞는 것보다는 들어간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아니. 채팅창에서 영화관의 스테판 커리라. 아, 네. 지신 알아서 무서운 영화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근데 저는 되게 못 보는데 눈 가리고 봐요. 근데 영화가 공포 영화가 실제로 보면은 네.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요. 왜요?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자애들이랑 같이 이제 한 번씩 우리 공포 영화 보면서 한번 칼로리 좀 빼볼까? 하면 공포 영화 보러 가고 그래요. 제일 무섭게 본 영화가 뭐예요? 컨저링이요. 컨저링. 네, 저는 컨저링 시리즈를 다 봤는데 진짜 무섭다던데. 네, 정말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끝났을 때 다들 나가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네. 같이 보는 그 모임이 있어요. 여자 셋이서 이렇게 손잡고 봅니다. 다이어트 모임이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모임. 공포 영화 보면서. 네, 공포 영화 보면서. 유전 봤어요, 유전? 유전 되게 무섭던데. 못 봤는데 혹시 그럼 시네타운에서 이 영화를 소개한 적은 있나요? 컨저링이요. 아니, 유전이요. 유전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보기도 했고 그 번역가 황석희 번역가가 이미 개봉 전부터 너무 무서워서 번역이 어려운 영화를 발견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여서 관심이 되게 모였었거든요. 저도 공포 영화를 되게 잘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볼 때는 좀 기분 나쁘게 무서웠어요. 약간 곡성 보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오늘 영화 PPL 하러 셋이 모였구나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팝송도 한 번씩 보내주고 영화 소개도 해주고 하면은 다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주 아나운서가 사연을 네. 하나 뽑고 그에 맞는 선곡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아까 그분 있잖아요.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무슨 회장님 아 네네네 그렇죠? 알고 보니 익명으로 네. 보내주신 네. 네네네 그분 그 기업 회장의 막내 딸이었다는 그분 네. 말씀하시죠 그분 지금 늦지 않았고요 지금 어떻게 자기가 조금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아이고 이것도 짧게 듣고 오겠네요 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네 알겠습니다 그냥 듣지 말자. 한 초 드실래요? 먹어도 돼? 네. 아, 좀 이따가. 아, 네. 약간 당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가지고. 아, 느꼈어? 저도 떨어졌어. 아니, 왜냐면 이제 거의 끝났어. 아, 이제 끝이에요. 아, 네. 아, 저 노래해야 돼요! 너무 한 거 없이. 그러니까, 당을 먹으면 안 돼. 목이 이거. 아, 근데 저 뭐가 어떡하지? 그 시인이 되게. 기대되는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요? 듣고 오는 건가요? 저 어떡하죠? 저 노래 못 하는데.
저는 그냥 흙만 많은 애예요. 아니에요, 시은이 되게 잘해요. 어, 그때 뭐 했었지? 되게 율동 예쁘게 했었는데. DT 했었어요. 이제. 아, 맞다, DT! 춤이라서. 진짜 예뻤어. 노래 듣고 다시 들어와서 이거 들었다. 그리고 그 사연 뽑아주신 두 분, 아까 소개 지금 노래 선곡되신 두 분께 선물 드릴 거예요. 거의 들을 거야? 네. 네. 들었어. 다른 거야? 춤이 다 들어가 있네. 이렇게 좋은 노래? 여기 있구나. 어, 그, 어, 그거를 먼저 앞에 조금 땡겨서 하고 광고 듣기 전에. 아, 이 네. 노래는 짧게 들었고, 이거는 팝스테이션에서 자주 나오니까 들어주시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품 드린다고 얘기하고 광고 드리는데요. 네. 우리 오늘 아, 다 성공 망한 거야 지금? 성공한 거 나왔어요. 그러면은 끝인사를 광고 듣고 와서 하나요? 네, 그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틀었죠? 20초. 아, 시간 얘기하지 마. 더 자를 수도 있어. 이거 더 짧게. 이거 1절도 안 나가면 아예 카운트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외국인들이라 얼굴 마주치기 불만한 일이 없어. 가슴이 나가고. 좀 미안한데. 찰리프도 언제 보겠어, 이제. 피채춘 인성 보소. 지금 들려? 들려? 선배 목소리 지금 다 들리죠? 저작권 아껴쓴 현명한 PD 쿨가이네. 나만 보면 되지 뭐. 홍콩인도 있는데 여기. 홍콩인도 있네. 아, 서울시 불렸는데 좀 더 할까? 아, 저 끝났는데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이거는 시은이한테 맡기느라고 안 불렀, 안, 어. 안 했어요. 아,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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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 노래도 짧게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는 그 김주의 팝스테이션에서 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틀어드릴게요. 네, 네. 이거 실화냐 코너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두 분이 선정하고 선곡해주신 사연에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여자분들 성함이 모조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타고 오셨길래 지금 어떻게 타고 오신 거야? 30초마다 이 방을 다 옮겨 다니시죠. 아~ 안녕하세요. 이쯤 되시면 이게, 나가셨겠다. 이게 30초 되면은 지나서. 이게 카카오 TV 메인에 뜨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봐. 아, 그 화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제 한 번에 나가 30초 같은데. 남자는 이름도 안 물어. 지나가던 파수. 네. 난민 하이. 잘 들을게요. 네. 네. 네, 오늘 파워FM 아나운서 특집 박선영 아나운서, 김주 아나운서와 함께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요, 이 배성재 10에서 제가... 아, 물론 배성재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네. 오게 된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 또 주니어 주시은 아나운서가... 네. 잘해주고 있어서 네. 좋네요. 지금 채팅창에서 저 누나 1년 뒤에 또 속아서 온다에 100원. 와서 또 인터뷰한다에 100원. 네, 저도 같이 걸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주 아나운서는 어떠셨나요? 아, 전 진짜 딴 거보다도 우리 시은 후배 아나운서를 응원하려고 하는데 좀 그 기를 받았나 모르겠어요. 네. 난 진짜 응원하러 왔거든요. 아니 복도 지나가다가 선배가 붙잡고 날짜랑 시간을 불러줘가지고 이때 시간 되냐고. 그래서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가볍게 왔는데 네. 정말 기쁘네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오늘 우리 김주 선배님의 새로운 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네. 뿌듯하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홍콩 사위 인성 보소. 가볍게 온 것 치고 너무 이렇게 노래에 다 악센트 포인트 다 해서 왔는데 지금 이제 비방용으로 준비한 노래는 우리 배텐의 SNS에 아마 이제 네, 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텐 네. SNS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시네타운과 팝스테이션 모두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2018년 7월 13일 금요일에 주신의 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 아나운서곡 회식 간접체험 노래방송 제가 준비한 곡입니다. 잘 못해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볼빨간 사춘기 여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노래 방송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대성재 꿈꾸세요 그랬나? 네. 오, 클로징 멘트? 네. 원래는 야한 꿈꾸세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성재 선배 오시면 주시은 꿈꾸세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저 노래 못하는데 갑자기 진짜 합승 면접에서 장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기 보여드려야 그래. 되는 것 같아요. 한 4차쯤 됐다, 4차. 그니까. 한번 불러봐. 신이 많아서 이제 곧 들어오는데 어때요? 그 친구도 노래 하겠죠? 하겠지, 하겠지. 그럼 어떻게 알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지금? 아니요,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방금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이더니 왜 또 눈을 풀었어. 저 지금 손이 저리고 발도 저려요. 어떡하죠? 여행 어떡해? 어, 저 말. 네? 진짜 어, 노래 너무 좋아. 손 엄청 차죠, 저. 그러니까 저 2주 해한 건 아니지? 최한 걸까요? 어, 뭐, 아까도 원래 차? 아까 평양냉면 네, 먹었는데. 아, 아니 아니. 맛있었겠다. 아, 지금 맛있었겠다. 죄송해, 죄송해요. 저 혼자 먹어서. 아니야. 진짜 체한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체한 거 어떡하지? 자, 마이크를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기 하고 이렇게 잡아야 돼. 어, 여기에 들어간 스피커라서 여기에 사람보다 더. 아, 어, 이거를 마이크를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거나 이러지 마시고. 아, 네. 걱정하는 척 못 쳐. 자,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어, 저 너무 떨려요. 어떡하지? 파이팅! 어떡하지? 진짜 떨리네. 1절만 부르면 되죠? 나 이거 후렴구지 계속. 아니. 이거 반주 다 나오지? 어휴, 저 어떡하죠? 너 이거 머리 찍어. 맨날 다 나와요. 누가 해줘? 자옥 언니. 안 해도 어, 조명 해주셨다. 어, 그래도 너무 좋아요. 어떡해. 와, 여기 진짜 노래방 같다. 진짜 너무 좋은데? 좋아. 아, 저 이때 7시 반 이후에 좀 이 방 좀 빌릴게요. 여기서 놀잖아요, 이제 오늘. 싸게, 공짜로. 충전 날씨가. 아, 근데 이거 진짜 떨려. 어.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떨릴 일이 있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신아, 아니야. 서서 불러. 근데 어, 여기 들어. 아, 신이 화이팅. 어, 방청, 아니. 방청? 아니, 안 저기. 두 분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 아, 방청객으로. 아, 진짜 떨린다. 어떡하지? 어머, 어떻게 사셔. 화이팅! 아, 진짜. 이 노래. 저 테러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오늘 떠나요 공항을 핸드폰 꺼놔요 제발 나젖지 말아줘 오, 잘한다.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잘해.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오! 잘한다 이리저리 치고 도망가질 때쯤 지쳤어 나 미쳤어 나 떠날 거야 나 비켜 I fly away 뉴욕시리들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 bird bi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ly fly 숨을 쉬어 Take me somewher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에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ght 빛나는 마이유 자유롭게 fly fly 숨을 쉬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쉬어 쉬지 않고 빛났던 꿈 같은 my youth 이리저리 치고 도망가질 때쯤 지쳤어 나 미쳤어 나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g down Paris, 뉴욕 시리즈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 bird, bird 날아다니는 새처럼 I'm so sure Take me to New York,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ght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fly, fly to the moonshot Fly away, fly always, always, always. Fly away. 안 나왔어. Take me to, take me to the world anywhere. All in the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ght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fly fly 숨을 쉬어 야 잘한다 아닙니다 와 시윤아 너 내 노래방 그룹에 껴라 아니 제가 더 잘 부르는 시윤이 TT 혹시 트와이스 신곡 들으셨나요? 신곡 그거 아 신곡은 아직 신곡 말고 TT 연습했잖아요 불핑 신곡 들으셨나요? 뚜뚜뚜뚜 어 뚜뚜뚜뚜 시윤이가 율동이 되게 예뻐요 안무는 모릅니다 TT 할래요? TT는 기억나요? 흥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춤 다 흥은 많이 올랐는데 그 노래는 지금 반은 폭발인데 지금 아니 안무만 티티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일단 김주아가 자, 김주아 오늘 마지막 선생님 조금만 더 힘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안 되겠죠. 여러분 다음에 더 잠깐만 기회가 있으면 입에 물어도 돼요? 열심히 부를게요. 그래 상관없어. 몰라서 더 신나는 노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관객 마인드를 보시면 관객 마인드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아쉽다. 아니 맥주 못 나가. 너무 아쉽다. 근데 뒤에서 저희가 소리 지른 거 괜찮아요. 중간에 너무 막 노래 방해한 거 같아가지고. 아예 괜찮고. 왜 없어졌어? 있어요 있어. 여기입니다. 아 저 똑같이. 아 여기 가자. 되게 잘한다. 아니에요. 야 시윤아 목소리 되게 예쁘다. 더 예쁜데 지금 쉬어가지고. 더 예쁘네. 여기 작가님 네? 이거 여기 쓸 계속 쓰는 거예요? 네. 나 이거 이틀만 빌려줘. 아, 아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부은 거야, 진짜로? 그래요? 부은 거 끝나서 빌려달래. 아 진짜. 아 주변은 서서 불러도 돼요. 아 그래요? 비방용이니까. 빰빰빰빰. 아 아. 호랑나비 이거 맞죠? 이게 아 이게 액센트. 닭마리가. 어머. 이거 알죠? 보이비 버전입니다. 오늘 밤은 특별했으면 내 브라더 술 들어가니까 기분이 들떠떠 전화 걸었기에 형의 my big brother OK 때리시고 바로 cover up For a rhythm power 취향팀 막내다 몸개그 할 거면 집에 돌아가 딱 내 눈에 보인 그녀는 168 48의 my star 바로 쫓아가 내 입모양은 OMG 최자형은 solo 내 옆에는 오늘 너겠지 난 호랑나비 꽃을 못 지나쳐 예쁜 기종 잠시 내게 빌려줘 1차는 클럽에서 막 들이대 2차는 오페스 알고 들이대 싫지 않은 눈빛으로 수리돼 당신의 눈동자에 건대 3차로 갈 수 있다면 들이대 내 막차는 첫차 올 때만 무리돼 절대 식지 않아 고삐 풀린 망하지 난 밤새 막 달리며 춤을 춰 호랑나비 다같이 스웩 스웩 한 마리가 Yeah, oh, oh, okay. 호랑나비 oh, oh, oh. 왜 안 쳐? 같이 한 마리가 신났어 okay. 지금 다들 전화 시윤아 나 지금 배튼 녹음 왔어 끊어 어? 간만에 놀아 yeah. 지금 난 목동 배튼 클럽에 위치하고 있지 느낌 밑에 직진 나는 내 걸음걸이 주시은 DJ 엣지 달려 찾아 내 손 나오는 내 vibe
노리지 선배답게 후배우 옆에 용현동 미치게 놀 때는 더기 스타일 이제 눈 올라가게 저사 위에 인천 언니 중에 네가 내 눈에 딱 들어왔고 내 걸로 만드는 말빨 됐고 일단 네 번호 불러 그럼 이따 전화할게 tonight 2차는 클럽에서 마그리 돼 2차는 높에 사고들이 돼 실체는 눈빛으로 수리된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있다면 들이대 내 말차는 저차올 때 마무리돼 절대 쉽지 않아 꼽히 분리망하지 남자한테 막 달리면 춤을 춰해 보라나비 swag swag like that oh oh 이게 뭐하는 거야? 아마리가 보라나비 아니 저 밖에서 우리 보면 뭐라고 생각해 한마리가 Boy, you show me the money monster. TV 나오라도 엄마 말이 맞았어 Payday 맛 밤을 세워 붐붐 팝 9월 동안 홍대를 지나 뱅뱅 사거리까지 나의 목소리를 때려 박아 I'm back 물론 with my tear rhythm power 여기서 다 같이 자 보라나비 oh, oh. 왜 안 해요? 스웩 스웩 보라나비 yeah. 한 마리가 고맙습니다 지금 모바일 검사하세요 오늘 어떻게 참았어 금주부 특집 아 이거 아, 그거 안 시켰으면 여러분 저희 이렇게 놉니다. 예. 아유. 아유 이제 당 떨어졌다. 너무 재밌다. 그죠? 당 좀 당 좀 하고. 너무 재밌다. 그죠 여러분. 이거 근데 같이 불러야지 재밌지. 같이 나만 부르지 말고 뒤에서 같이. 근데 불러야지. 너무 재밌다. 여기 노래방 같지 않아요? 그지. 너무 재밌지. 네. 박선영 아나운서 하나 하라 그래요. 우리만 시켜. 이제 가자. 선배님 마지막처럼 불러주세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가자. 언제까지 열심히? 이제 사진 찍어야지. 어. 아, 내가 어. 가리고 찍어야겠다. 쭈구리 모드로 오늘 찍어야겠어요. 누가 이거 여기서 찍을게요. 네. 누구 내요? 내 건가? 어, 주세요. 오, 주세요. 이게 내 건가? 선배님 가운데 선배 가운데 있어요? 아니요 선배 가운데 아니 선배님 선배 가운데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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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대는 앞으로 오시면 돼요? 응 시은아 너 가운데 너가 가운데 어 여기가 더 유튜브 네 지금 듣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어요. 1000명 넘게 들어왔어요. 1200명. 안 가셔도 돼요. 나 접속. 코너. 아쿠아 여기. 누구 계세요? 그치. 나 오늘은 다 풀었다 오늘. 아 녹음이 또 있어요? 아, 접속 리얼드. 나 한 8시 반. 아 오늘은 누구? 아 예약을 찾았어요. 코에랑 그거 찍으셨어요? 아 선배님 가사지 찍으셨어요? 어 찍었어. 우리 1년 뒤에 또 아 너무 웃겨. 아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갈게요. 사이 이어폰 한번 찍어줘. 아 우리가 1년 됐어요. 선배님 이거 선배님 팬이세요? 아 내꺼 선배님. 부러워하는 우리 맞네. 이게 기준이야. 응? 사이 이어폰에서 챙겨 앞머리가 보시면 이상하죠. 이거요? 아, 다시 부러워하는 걸로 하면 아니 부러워하는 느낌으로 하나 둘 입에 볼에 모두 들어가 있어 칼초 그 와중에 칼 방충제 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머리 포크 왔죠? 나 다시 하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도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 어? 근데 선배 언제 와요?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너희들에서 월요일 녹음으로 이게 나갔어. 행복방과 생방 마지막. 아 이거 그럼 월요일 언제 나가는 거예요? 이 녹음을 해놔도. 선배 선배 그러면 오는 날 바로 생방하는 거예요? 네. 진짜 힘들어요. 괜찮으시네요. 형님 이거 워낙 좋아해. 괜찮아 진짜. 성재 안 온 아니에요 와요 성재 선배 아침 9시 비행기. 알아도 돼. 눈치 없다. 가자. 알겠습니다. 8시 반이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걸 여기 두고 가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 아 그러네. 이따 또 써야 되는데. 저희 이따가 쓸게. 그럼 과자만 줘. 어 과자만 그 판넬만 주면 돼. 저희가 채울 줄.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 내 핸드폰 맞지? 어? 아니 괜찮은데? 이거는 이것도 버릴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따 봬요. 끌거지? 네, 꼭.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드시러 가실 거예요? 그 이거 놓고 저 바로 내려올까요? 11층으로 내려올까요? 아, 갔다 갔다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럼 같이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 2주 동안 행복했어요.